일단 병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난 몰랐는데 농사를 다 짓고 나니까 우리만 병을 덜 했더라고요. 별나게 더 굵어져요. 굵어지고 당도가 더 높아져요. 당도가. 그래 그게 참 좋은 편이에요. 경북 군위에 산밭에서 농사지는 외랑의 홍도표라고 합니다. 농사지은 원래가 보자 한 5, 6년 됐네요.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서양에 그것도 두 해 동안 8월 한 달 동안에 날 좋은 날이 한 3, 4일밖에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복숭아가 이렇게 굵으면은 꼭지에 물이 채해가지고 안 마르니까 꼭지에 물러가 빠지는 거죠. 근데 뭐 다른 밭에는 또 보면 또 탄저병이니까 병이 많으니까 예를 먹는데 저희 밭에는 탄저병이 병이 없었어요. 다행히 그 오복이 때문에 만덕을 봤는데요. 작년에 탄저병이 복숭아 다 전체 다 심했는데 저희 밭에는 탄저병은 오지 않았어요. 안 왔고 바로 옆밭에 여기가 우리 반 옆집이고 경계가 여기 경계인데 품종이 같은 성벽이래요. 성벽 8월 15일쯤 돼 수확하는 성벽인데 이 밭에서는 거의 수확을 못했어요. 그래서 좀 이상하게 했는데 주인이 복숭아 따래병을 왜 따래병을 가보니까 전부 싸워서 탄저병을 그래 우리 밭에 그런 것이 보이고 우리 밭에 그런 건 없었고 약칠 때마다 처음에는 한 6월 중순까지나 두 손 반에 500승 넣다가 나중에 두 손 반에 한 1리터 정도 제가 살포했어요.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뭐 세력도 뭐 그냥 괜찮아지고 입도 좋고 일단 병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난 몰랐는데 농사를 다 짓고 나니까 우리만 병을 덜 했더라고요. 별나게 더 굵어져요. 굵어지고 당도가 더 높아져요. 당도가. 그래 그게 참 좋은 편이에요. 저작년에도 오복을 조금 쳤을 건데, 나중에. 쳐가지고, 저작년에도 우린 그 탄저병 이건 별로 없었어요. 없었고. 아무 저작년보다는 지난해가 열매가 더 굵었다고 봐야 돼요. 지난해 열매가. 과가 더 굵어졌고, 원래는 처음부터 계속 치니까 또 좀 많이 좀 더 좋아지겠지, 뭐. 잎도 뭐,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누림지 도는 것 같은데, 이게 건강한데 저는 더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. 복숭아 꽃은 원래는 뭐 날씨가 좋아 그런지 누구 집 없이 원래는 복숭아 꽃이 헛꽃이 없어요. 거의 다 착과 다 하죠. 그리고 저희는 복숭아 꽃 적과를 합니다. 꽃을. 꽃 적과를 하기 때문에 꽃이 이제 한 요만큼 나오고 밑에 다 따버려 꽃을.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보통은 이제 헛꽃이 좀 있는데 원래는 왜 그런지 뭐 헛꽃이 없어서 꽃도 좋아지고 아무래도. 일단은 살균 효과는 확실합니다. 그건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대수시면 초기에는 좀 약하게 했다가 500, 1000배, 2000배가 1000배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좀 더 강하게 한 400배나 500배 정도 치면은 확실하게 균은 다 잡아요. 그게 좋은 거. 마지막 그 수확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쳐주면은 그때 피트인데 왜 좋으나 하면 과가 훨씬 더 굵어진 게 보이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당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. 그게 가장 좋은 거죠. 그러나 그때도 복숭아가 이제 언제 가면 수확하기 한 일주일이나 그 전에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5만 탄저병, 5만 병이 다 들어가요. 새 팔을 때, 풀을 때는 색이 나기 전에는 탄저병 같은 거 거의 안 오거든요. 근데 수확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탄저병도 오고 곰팡이병도 다 와요. 그러니까 수확한 일주일 전에 그때 약을 쳐가지고 그때 필히 약을 쳐야 돼요. 반드시 쳐야 돼요. 반드시 안 치면은 어느 농가가 뭐 고추 뭐 우리 사촌이 하나 있는데 약을 줬더니 내가 약을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. 줬더니만 고추 농사 잘 지었는데 가을에 가서 안 쳤어 이제 한 열흘 때 탄집에 싹 다 걸려버려. 그러니까 끝까지 쳐줘야 돼요. 끝까지 그래야만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. 마지막에 안 쳐가지고 그 약 어쩌니 하지 말고 끝까지 반드시 쳐야 돼요. 살펴주시는 거고요. 특히 복숭아나 사과농가에는 오복이를 한번 꼭 써보세요. 써보는 게 탁월할 겁니다. 써보면 아실 겁니다. 도마도하고 과수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써보기 훨씬 더 좋아. 도마도는 진짜 멋진 게 잎 색깔이 연하면 광합성 잘 못 하잖아. 근데 도마도 특성이 원래 잎이 새카매 안 나거든 그게.
근데 이걸 치면 금, 잎이 까매지고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. 과도 너무 거지고. 내가 보기엔 이게 사과 낙과에 좋거든. 사과 낙과에. 이게 왜 그렇게 하면 복숭아 딸 때가 막 땡기면 잘 안 떨어져 이게. 좋아요 보기.